그 아이는 어찌하고 있는가? 네. 판부사네요, 여식. 마마께서 생각 중이신 듯합니다. 문초를 해야 할지 하면 어찌 해야 할지. 알았네. 술 드실 줄 아십니까? 동안가사께서는 술을 몹시 좋아하신다 들었는데.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술은 요상한 것이라 귀한 이들과 마시면 나도 귀해지고 개 같은 것들과 마시면 나도 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. 제 술잔을 안 받는 걸 보니 아가씨에게 저는 아직 후자입니까? 사람 점수를 매기러 온 것이 아니라 거래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. 대상인의 따님다운 말씀. 아무래도 제가 곧 공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저런. 저야 대국 구경을 가는 거니 상관이 없다만 남으실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요. 발각되신 겁니까? 자복을 하실 생각입니까? 발각이야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? 앞에 계신 분한테. 안 그래도 고민 중입니다. 계속 이리 숨겨주다가 나까지 공범이 될 것인데 어찌하나. 아버지를 무사히 지켜주십시오. 그럼 제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? 전에 보니 백성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말하던데. 저희는 내용은 내가 알 거 없고 그게 군자금이 되었든 백성들의 먹거리 값이 되었든 10년 동안 대드리겠습니다. 왜 10년입니까? 한 번에 다 주시지. 적어도 10년은 아버지를 잘 지켜달란 뜻이지요. 그런 저를 믿습니까? 그럴 리가요. 다만 이 얘기를 해드리지요. 암탉을 잡